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You know, in India, they still do that today. 인도에서는 아직도 부모가 결혼을 주선하는 것을 아시나요? Well, just like Abraham, you know, arranged a wife.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주선한 것처럼요. Well, typically,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The young man would go to the house of the bride to be. 남자가 예비 신부의 집에 가는데 세 가지 물품을 들고 가죠. Okay, so he's got to go to the in-laws' house. 남자가 처가로 가야 하고 세 가지 물품을 챙겨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요. 라반이 무엇을 갖고 왔는지 물었죠.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보면 큰 금액의 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 딸의 가치를 확인하죠. 그리고 결혼 증서, 곧 케투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부어진 잔이 있어야 합니다. If she approved the betrothal, 신부가 허락하면 약혼 증서는 법적 문서가 되고 결혼 상태가 아니라 약혼 상태가 되죠.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지칭하지만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제 메시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요셉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이 나오죠.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약혼 반지 같은 기념물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부를 위한 값이 책정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메시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메시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무슨 값을 치르셨나요? 삶 전체를 내어주셨죠.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둘이 하나로 결합됐으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혼하리니 이래서 대체신학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대체신학은 잘못됐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면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와 정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원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그리고 케투바라는 증서가 있는데 그 안에 신부의 값이 적혀있죠. 사실 신약이 케투바입니다. 앞서 신약에서 신부의 값을 읽었죠. 또 신랑의 약속이 적혀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죠. 또 신부의 권리도 적혀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케투바이죠. The Bible, that is your written document of your 성경이 우리와 메시아 간의 결혼 증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신랑의 약속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전부 약속으로 가득하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바로 결혼 증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이죠.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창세기 24장 22절을 보면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취하고 창세기 24장 5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메시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모든 역사는 주님과 신부의 약혼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57절과 58절로 가면 엘리에셀이 라반과 그 가족에게 말하되 레베카를 데려가 이삭과 결혼시키고 싶다고 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신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겠다고 말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여자를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매매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여자는 그러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싫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겠다고 해선 안 되죠. 신부에게 결혼해 달라고 청혼했는데 1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약혼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 하십니다. 약혼을 하면서 법적 언약을 맺는 거죠. 샤브옷은 니수인 곧 결혼이 아니라 약혼이었습니다. 결혼은 곧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혼하여 기혼 상태이지만 실제 결혼은 앞으로 곧 있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죠. 주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십니다. 그러니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유대인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라며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언약의 잔이라고 하는 포도주 잔을 나눠 마시죠. 에스겔 16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곧 신부가 미크바를 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정말 멋진 미크바인데요. 지금도 미크바를 하죠. 옛날에는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미크바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전역에 장소가 있었죠. 하루 동안 3,000명이 영접했을 때도 전부 미크바를 받았습니다. 미크바를 했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며칠 전에 다른 분들에게 설명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긴 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죠. 당시에 이방인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전부 유대인만 받았죠. 지금 사람들은 세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기독교 문화가 됐죠. 유대인이 하는 미크바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아야 하냐고 묻거나 가축용 식수통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아야 하냐고 묻곤 하는데 미크바는 10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결해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바로 서길 원한다면 미크바를 받으세요. 자, 이제 값을 내고 신부를 산 뒤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갈 삶을 준비해야 하죠. 신랑을 기쁘게 할 방법을 배우며 신랑의 귀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죠. 잔을 나눠 마신 후 신랑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그 처소는 혼인집이죠. 거의 끝나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누가 결혼 날짜를 묻자 답하시길 아버지를 향한 존경을 표하며 아버지만이 안다고 하시죠. 예수아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말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전 모든 준비를 확실히 충분하게 마친 후 큰 소리와 함께 신랑이 신부에게로 돌아가죠. 보라 신랑이 온다는 외침과 함께 나팔이 불립니다. 이 일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불을 계속 켜둬야 하죠. 마태복음 25장 6절과 7절을 보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여기서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물론이고 지혜로운 처녀들도 신부가 아니었죠. 아담의 일부가 신부 하와가 된 것처럼 메시아의 몸에서도 일부만이 신부가 될 테죠. So 이렇게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사회주의자가 아니죠. And look at this. 그리고 신랑이 무엇을 하냐면 신부를 혼인 집으로 데려가 마침내 모든 손님과 함께 혼인 만찬을 즐기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룰 테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결혼식이 7일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일곱째 날에 혼인 만찬을 가지죠. 이해되시나요? 결혼하고 7일간 예식이 이어지다가 혼인 만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환난을 통과한 후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죠.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언을 보죠. 잠언 7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그리고 잠언 7장은 창녀를 얘기합니다. 또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남자를 얘기하죠. 이 일은 어두컴컴한 밤에 일어납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에 내었노라. 그가 그 여자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 쪽으로 가니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더라. 자,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둡고 캄캄한 밤은 대환난을 가리키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밤은 보름이 아니라 월삭입니다. 그리고 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것을 받은 뒤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급료를 받은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온종일 일한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집주인이 누구이죠? 예수아이시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되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그리고 무엇을 하죠? 곧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 사람은 예수아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멀리 오셨다가 땅에서 하늘로 멀리 가셨죠. 그리고 다시 먼 나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아는 여행길을 떠난 집주인이시죠. 자, 이제 화면을 보면 잠언 7장 20절에 쓰여 있습니다. 창녀가 하는 말이죠. 노트 맨 아래에 적힌 19절과 20절을 보면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그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가슴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복음서에서 나온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마귀 곧 창녀는 크리스천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한 날에 오실 것이며 흠정역에서는 정한 날이라고 하죠.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절기인 것은 이미 알죠. 하나님의 달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들이니까요. 주님은 절기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번역이 아주 뛰어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미국 표준 성경에서는 정한 날을 보름날로 번역했죠. 그런데 영의 직역 성경에서는 월삭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래서 영역본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 다음 PPT를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을 특별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어와 영어가 위아래로 적혀 있죠. There's the word bane, kase, leasor, 덮이고 11까지라는 뜻입니다. 10일은 티시리월 10일, 곧 용키푸르를 말하고 덮이고는 달이 덮이는 로시 하샤나를 말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월삭부터 10일 곧 용키푸르까지를 뜻하죠. 또 10일간의 회개 날이라는 말도 있는데 로시 하샤나부터 용키푸르까지 10일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일간의 회개 날이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정한 날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월삭 곧 로시하샤나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잠언 7장은 주님이 돌아오실 날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언젠가 로시하샤나 절기에 돌아오실 테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요. As a matter of fact, the word kiseh means throne. 그리고 키세는 왕좌를 뜻하고 카세는 월삭을 뜻합니다. 월삭인 로시하샤나의 주님이 만왕의 왕에 올라 왕좌에 앉으실 테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왕을 찬양할 때 갑자기 하늘의 왕좌로 들려 올라갈 테죠. You know, so this is why understanding the wedding of the Messiah,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ngagement. 이렇게 메시아의 결혼식은 3,500년 전 있었던 약혼식과는 다릅니다. But you also have to realize, oh, I didn't show that one verse. 노트에 없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0절 이후를 보면 깨어있는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메시아가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를 데리고 혼인 만찬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해 만찬을 즐길 수 있죠. We'll talk about that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죠.